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컬, 풀, 킥 300m 워밍업 세트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강도 혹은 개수를 높여 한다면 수린이 분들에게는 메인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프론트 스컬과 자유형 피니쉬 스컬을 25m씩 교차로 할 거예요. 스컬 할 때는 풀 부위를 끼고 있는 다리에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양쪽 엉덩이로 문을 닫듯이 발끝까지 후면 근육에 집중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발 뒤꿈치가 수면과 가깝게 뜨면 이 자세로 스컬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이때 팔꿈치가 위아래 좌우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움직이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흡하기가 불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스노클이 없으면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가급적 스노클을 착용하고 스컬하는 것을 권합니다. 프론트 스컬 할 때 팔꿈치를 과하게 세우면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팔은 편하게 뻗어두고 앞에서 물을 누운 팔자 혹은 인피니티 모양으로 저으면서 나아갑니다. 이때 몸이 위아래로 요동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한 바퀴 더. 이쯤 되면 전완이 점점 지쳐갑니다. 이 지치는 현상을 저는 그냥 말린다고 표현할게요. 말리는 게 정상이에요. 피니쉬 스컬 할 때 와, 삼두가 짱짱하게 말리는 느낌이 날 거고요. 프론트 스컬 할 때는 전완과 손바닥이 점점 지쳐갈 거예요. 물을 두 팔로 지느러미처럼 번갈아 가면서 발끝까지 쭉쭉 밀어주세요. 피니쉬 동작에 도움이 되는 스컬이에요. 스컬을 할 때 보통 리듬을 타면서 하는 편인데 팔이 땅땅하게 말리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리듬을 맞추면서 몸을 쓰기보다는 팔의 리듬이 느려지더라도 몸통은 최대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컬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점점 팔이 굳어져 갈 거예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물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잘했어요. 이제 부위를 낀 상태에서 패드를 끼고 풀을 할 거예요. 중간에 기어를 교체하는 시간은 가급적 빠른 게 좋습니다. 우리는 100m 3개가 아니라 300m 하나를 하는 거니까요. 스컬로 물감이 강해지면 물을 잡는 캐치가 엄청 묵직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90도로 하이엘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물을 잡아서 밀어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피니쉬잖아요. 스컬한 직후라서 평소보다 피니쉬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상입니다. 턴. 호흡은 양쪽 호흡으로 맞춰볼게요. 호흡이 괜찮으신 분들은 3, 5, 7. 그렇지 않다면 3번에 한 번으로 맞춰보세요. 몸통의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다리가 살짝살짝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만약 힘드신 분들은 이때 원킥으로 추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턴. 팔이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도 피니쉬를 놓치지 않게 집중하세요. 피니쉬는 허벅지까지. 풀 동작할 때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스트로크 수도 같이 세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발끝까지 밀어보세요. 거의 다 했어요? 끝까지 집중?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제 지쳤던 팔을 잠시 쉬게 하면서 킥을 할 거예요. 빠르게 하기보다는 크고 못생기더라도 누르는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킥은 한 바퀴만 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오늘은 100m를 이어서 하는 거라 내적 갈등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발등으로 눌러낸 물을 다시 발바닥으로 올려서 계속 눈덩이처럼 물을 굴려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물덩이처럼요. 발목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휘감아 눌러진다는 느낌. 안짱다리로 엄지발가락을 스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으면서 물이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움직이세요. 킥할 때 찬다가 아니라 누른다 라는 느낌 생각하기. 우리 300m 중에 250m를 했고 이제 50m만 가면 돼요. 사이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완영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제 힘이 빠져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리가 어떻게 눌려지는지 아무런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멈추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다리를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완영하세요. 이미 이전에 학습이 된 킥이기 때문에 지친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게 목각 인형처럼 뚝딱거리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에요. 마지막. 조금만 더 집중. 다 왔어요? 잘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운 워밍업 세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워밍으로 하신 분들은 메인으로 이어서 해주시고 메인으로 따라 하신 분들은 웜다운으로 마무리해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